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사실 뭐 1월 마감 그리고 2월의 시작이 쉽지는 않은 구간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만 또 이럴 때 기회를 잘 생각해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1월장을 좀 정리해봤으면 하는데요. 1월 저희 성적 어땠는지부터 좀 볼까요? 지난달 1월달 시작할 때와 2월달 시작할 때가 분위기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응하는 마음도 약간 무거워질 수는 있겠는데 이럴수록 또 체크할 건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1월달 여러 가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을 약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특히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글로벌 다른 증시 대비해서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조금 좀 턴을 아래쪽으로 자리 잡는 것 같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선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증시보다 좀 더 많이 오른 만큼 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마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비중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을 더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꾸준하게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월달 지수는 그래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재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약간 M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연기금, 기관, 외국인 모두 다 계속 물량을 줄여가는데 개인만 양시장 모두 다 매수세를 이어갔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상대적인 차별화는 크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제 예탁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것이 예탁금이 선행지수냐 후행지수냐 네, 네. 이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관련된 그 동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탁금이 뭐가 먼저냐라고 볼 수 있는 쪽의 얘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 아닐까요? 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가 좋아지면 또 예탁금도 좋아질 수 더 늘어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게 되면 예탁금의 변화도 다시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예탁금 관련된 쪽에 또 설이 있다 보니까 설을 앞두고 또 약간 관망 심리가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탁금의 빠른 부강보다는 좀 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꾸준히 강하게 이어지는 쪽에서 일단 예탁금은 오늘자 기준으로 한 68조대, 그러니까 약간 살짝 줄어든 상황 쪽에서 조금 좀 흐름을 보자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신용 잔고가 지금 한 4일째 정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제 과거 한 뭐 21조, 22조까지 거의 뭐 사상 최대치까지 갔던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반대 매매라든가 아니면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조 원대 초반 정도로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레버리지 관련된 매매는 그렇겠죠. 특히 지금 같은 시장 쪽에서 계속 가리라고만 보장될 수 없는 상황 쪽에서 레버리지까지 쓰는 것은 좀 위험하다, 좀 부담이다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시장의 전반적인 질에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특히 지수의 하락폭과 거의 뭐 동일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될 흐름들과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쪽의 자금 동향은 봤고 외국인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죠. 사실 걱정이 좀 됐던 건 지난주 목요일쯤에 네. 외국인 매도와 함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좀 크게 뛰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환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좀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심리를 또 얘기할 수 있는 환율이죠. 그런 쪽을 봤을 때 기초적인 이제 달러와 인덱스, 달러와 원달러 환율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때 달러화가 자체적으로 어떤 강세 기조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같이 끌어올린 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달러화 자체는 아직까지 91대를 돌파를 못할 정도로 아직은 좀 방향성이 좀 모호한 구간인데, 오히려 이런 때 원달러 환율이 더 빠르게 즉 원화가 약세를 더 많이 이어갔다는 얘기는 약간 달러화에 대한 흐름보다는 국내 내적인 그리고 또 어떤 외국인들의 동향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원화를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나오면서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 관련해서는 일단은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지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는 일단 1200원대 안착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원화가 약하게 진행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화가 먼저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의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 일단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동향들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일단 선물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베이시스가 계속 어떤 데그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즉 선물 매수 현물 매도라고 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시장에 압박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물 베이시스 즉 어떤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누적된 프로그램 매매에서 변화가 나올 수만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지난 종가상으로는 살짝 개선이 됐는데 올해 오늘도 시장 시작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전히 프로그램 매매는 꽉 찬 상황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어떤 베이시스만 개선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로 좀 반전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업종별로는 어떤 매매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업종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솔직히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네. 지금 거의 외국인 기관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세다 보니까 개인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해왔고요. 외국인들은 의외로 화학 쪽, 그러니까 즉 2차 전지 쪽은 매수를 했고 금융주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쪽이 계속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입니다. 그중에서 비금속 광물 쪽만 매수가 살짝 보일 뿐 전반적인 매도만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지금 그 큰 축인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이 흔들리느냐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화학 쪽으로는 뭐 1월에도 이어졌다라는 건 가장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종목들도 좀 볼까요?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게 네이버 카카오 특히 지금 1월달 들어서는 가장 많이 산 플랫폼 주고 그러다 보니까 BBI주의 귀환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LG와 NC소프트 모두 다 관련된 쪽의 섹터들이죠. 거기다가 금융주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컨텐츠 관련된 쪽의 대표 주자를 매수를 하면서 특히 외국인들 동향을 살펴보다 보니까 의외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리노공업, KMW, 유진테크, TCK, 유니셉 모두 다 이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일단 이따가 기관 얘기도 잠깐 드리겠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그래도 시장에 흔들릴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은 매수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외국인들은 한솔 케미칼, 유진테크, 뭐 MC넥스, 다나와 이런 다나와는 약간 이제 지금 못 올라간 어떤 언택트 관련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단연 SK가 들어와 있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변신을 하면서 투자 지주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함께 이제 비금속 광물 쪽에서 가장 많이 업종별로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아연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많이 했던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기관들도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터리얼즈, 이런 쪽도 여전히 기관의 어떤 소부장 관련된 쪽에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들도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또 CIS, LNF, 거기다가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도 높은 반면에 또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들이고요. 특히 YZ나 키이스트 같은 어떤 컨텐츠 쪽도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SK 계속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삼화컨덴서 최근 들어서 MLCC에 대한 가치 계속 부각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삼성전기와 함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에코프로나 LNF 모두 다 2차전지 관련된 쪽의 기대감이 계속 국내 메이커들이 증설을 하고 또 공장을 짓고 하다 보니까 캐파가 늘어나겠죠.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도 이런 쪽이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기 그 수급 사항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좋을까요? 예, 투자 전략은 이따가 한 9시 넘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수급 동향을 봤었을 때 사는 쪽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형주나 여러 가지 부담감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와 연관된 흐름들로 보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바닥이다라고 논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수치, 약 한 2950선 밑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릴 때가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대장주, 주도주라고 보였던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IT 쪽은 오히려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소부장 종목들부터 계속 담아가는 전략들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을 잘 이겨야 되겠죠.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